오랜만에 모시고 오랜만에 또 ETF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ETF가 또 한참 핫하다가 요즘에 증시가 안 좋으니까 또 좀 조용해졌는데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제목대로 어떤 ETF 소개해 주실 건가요? 최근에 그 아크라고 하면은 다 아실 텐데 캐시우드. 네,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네. 이제 액티브 ETF의 하나죠. 그래서 액티브 ETF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들 조금 업데이트하는 자료를 작성해서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액티브 ETF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크 인베스트 덕분에 뭐랄까 액티브 ETF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 좀 액티브 ETF의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액티브 하면 이제 액티브 공모 펀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네. 원래 이제 ETF라고 하면은 이제 패시브 ETF를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가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서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 구성 내역들도 매일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ETF의 장점으로 꼽혀서 그렇죠. ETF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이상 굉장히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ETF면 대부분 이제 패시브 ETF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제 2017년, 18년 들어서 액티브 ETF라는 것이 조금씩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특히 작년 한 해 아크 인베스트의 액티브 ETF 시리즈로 자금 유입이 밀려들고 또 수익률이 확대되면서 관심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그쵸. 패시브 ETF는 기초 자산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네. 그 기초 자산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가 관건인데 이 액티브 ETF라는 건 말 그대로 운용력이 액티브하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ETF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초 지수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이 네. 자유롭게 운용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전략으로 이제 아크 인베스트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에 투자한다라는 것을 모토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위주의 그런 액티브 ETF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올해 2월 말까지 미국 ETF 시장에서 이 액티브 ETF는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 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거 갖고 뭐 얼마나 되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뭐 1%, 2% 꾸준히 올라서 작년에 성장을 많이 해서 거의 4% 가까이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전체 상품 수는 한 500개가 좀 넘는 숫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정리하면 패시브 ETF를 쉽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주가지수를 따라가는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처음에는 그 코스피 200 뭐 아니면 S&P 500 이렇게 전체 시장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해서 만들어진 ETF가 패시브 ETF의 다수였다면 네. 그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네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덱스들이 존재를 하고 그 인덱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ETF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소위 이제 작년에 그 아크 인베스트처럼 액티브 ETF 외에도 테마형 ETF라고 해서 네. 뭐 2차 전지 리튬에 투자하는 ETF, 뭐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하는 ETF 이렇게 각각의 이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긱스 10가지 그 섹터 외에 세부적인 테마에 투자할 수 있게끔 인덱스가 구성이 되고 네.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주가 지수를 따르는 것도 패시브 ETF가 될 수 있고 네. 어쨌든 그런 기초 지수 기초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패시브 ET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역으로 액티브라면 그런 거 없이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아니면 회사에서 기준으로 하는 걸 따라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 본인의 전략에 따라서 매매를 하되 네. 보통 펀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펀드가 무엇을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매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네. 한번 투자하면은 뭐 뺄 때도 바로
실시간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근무 펀드가 이제 상장돼서 자유롭게 운영되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직 미국에 해당한 얘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액티브 ETF들이 있긴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고 또 어떤 소비자 보호 이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주식형 액티브 ETF가 출시된 지가 작년에 처음 출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패시브 ETF처럼 기초 지수가 있어야 되고 또 기초 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 중심으로 액티브 ETF가 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작년에 처음 주식형 액티브 ETF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액티브 ETF가 시장이 유명해진 거는 또 아크의 영향도 컸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액티브 ETF가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좀 안 좋게 보여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아크가 유명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아크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크 인베스트 작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굉장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었고 그런데 이 아크 인베스트의 액티브 ETF들 ETF이기도 하고 액티브 펀드가 상장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매일마다 ETF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구성 자산의 납부 내역이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PDF라고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아크가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가 저희가 매일매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니었던 게 그 해외 주식 관련된 단톡방이나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그거를 올려주는 분이 있어서 그걸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런 분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그러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또 긍정적인 이슈이지만 한 면에서는 그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헤지펀드 등. 이 워낙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근데 이 좋았던 주가의 어떤 상승들이 비단 실적에 기댄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풍부하게 풀렸던 어떤 유동성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힘입어서 같이 더 추가적으로 오버슈팅 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이런 공격을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공개된 포트폴리오들을 좀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ETF가 그러한 이제 좀 이슈들이 상존에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아크의 주가 하락을 두고 액티브 ETF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어떤 유통 주식에서 아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이 투자 모토가 파괴적인 혁신 기술.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파괴적인 혁신. 4차 산업혁명.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길게 끌고 보면은 분명히 그런 기술들이 현실화될 수 있고 또 미래를 이끌어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꿈과 희망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최근 2월 금리 상승 이후에 아크 펀드들의 하락세를 같이 이제 이끌었지 뭐 액티브 ETF의 어떤 투명성이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아직까지 국내에서 넘어가셔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작년 이 아크의 성공들 그리고 사실 장이 좋았고 어떤 장이 좋았을 때 알파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운용력의 어떤 자유로운 매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이제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좀 공모 펀드 시장이 조금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다른 돌파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기존 펀드를 그 ETF라는 비이클 어떤 투자 수단을 접목을 해서 새롭게 상품을 출시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국내에서도 많은 운용사들에서도 올해
주식형 액티브 ETF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또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세 개의 주식형 액티브 ETF와 한 개의 채권형 액티브 ETF가 국내에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네. 아무도 무엇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금 수익률이 갑자기 꼬꾸라지니까 이래저래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명성도 네. 이제 그중에 하나로 네, 이야기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이제 네, 차트 몇 개만 보여드리면요. 네, 네. 이게 진짜 미국의 전체 ETF 시장인데요. 파란색으로 보는 것이 이제 패시브 ETF고 분홍색 잘 안 보이시는데 네. 굉장히 비중이 아주 작아서 비중이 아주 작아서 이 분홍색의 액티브 ETF의 AUM이고 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액티브 ETF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작긴 하나 꾸준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아크 인베스트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ARKK 아크에 대해서 소개했었을 때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 이 컨셉이 너무 재밌고 그때 이제 또 금리가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썼었을 때만 네. 해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시장 선임 연구원이 관심을 가져보자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뭔데 하고 있었던 심지어, 그런 때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리고 그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셨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언택트 국면 네. 정말 전대미문의 언택트 네. 국면에서 아크가 지향하는 그 투자 컨셉이 이 장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기 시작한 거는 2020년 들어서 엄청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기 네. 때문에 사실 최근의 하락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펀더멘탈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사실 급격히 올라온 네. 만큼의 어떤 되돌림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네요.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사실 조금 빠진 건데 전체적으로 네. 보면 근데 또 최근에 또 들어가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때문에. 이제 1분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쵸. 아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꼬꾸라지다니 그러실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또 몇 개 좀 보고 네. 야 여기 중소형주 보유 현황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크도 사실 뭐 테슬라 같은 대형주들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형주 기술주들이 많거든요. 네. 기타 중소형 성장 펀드들과 비교했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땠나 봤을 때 결국 이제 조금 이 복잡하시겠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 네. 그 지금 펀드 사이즈 전체 그 아크가 갖고 있는 ARKK ETF의 홀딩스가 이 모닝스타가 조사했을 당시 47개였는데 네. 이 중에 19개 기업에 대해서 그 아크가 갖고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유통주식 대비 소유 지분이 5%가 이제 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식이 빠질 때 아크 펀드가 같이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ARKK가 주식을 팔았을 때 주가가 휘청할 만한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 수가 19개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개별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어떤 개별 아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기업의 네. 매도세가 일어나면 그 펀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는 네. 그 아무래도 그 아크가 처음 알려지게 된 거는 테슬라 때문이에요. 그렇죠. 목표 주가 $2,000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런데 테슬라를 아크가 처음 투자한 게 2014년 그 펀드가 런칭되고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었던 네, 네. 거고요. 그래서 그 사실 그때만 해도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2019년, 20년 되면서 정말 그 추종 세력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아졌고 네. 모델3가 팔리면서 제대로 많이 생산이 돼서 팔리면서부터 이제 네,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네.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테슬라 실적이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게 연간으로 보시면은 2020년 회계 연도인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그렇죠, 작년이었죠. 네. 근데 사실 처음 투자를 단행했던 거는 2014년 10월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만 해서도 테슬라 실적은 계속 순손실 그리고 부채도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에도 공격적인 그 캐펙스 증설과 어떤 투자 때문에 네.
부채는 계속 적자는 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아크의 그 수장인 캐시우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들이 보유하는 종목들을 피킹하는 기준이 5년 이상의 장기 성장에 전망한 그런 자산들이다. 때문에 진짜. 당장의 하락세나 자금 축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네, 네.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네요.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분의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 아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시간이 많다면 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게임을 바꿔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들을 찾는 것이 아크 인베스트의 투자 모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그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2014년 10월에 처음 투자를 해서 2020년 하반 이게 말에 들어가지고 이제 흑자가 났으니까 6년이 지났어요. 만 6년. 네, 맞죠.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나서 제대로 뭔가 진짜 파괴적 혁신이 터졌으니까. 그렇죠. 그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투자 철학을 맞춰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때 이제 끊어서 보니까 이게 맞아요. 맞냐 틀리냐 이건 이상하다 말들이 많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넘어가셔서 네. 네. 액티브 ETF 시장 앞에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 요것도 되게 핫해지겠네요. 네. 제목부터 일단 ESG가 딱 꽂혀 있어요, 지금. 요즘 핫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그 ESG 투자에 대한 이야기 네. 말씀드렸고 저희가 4분기 그때 AUM 증가한 거랑 이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워낙 금융 시장 안에서 굉장한 화제이기 때문에 이 액티브 ETF를 출시함에 있어서도 ESG 요소를 접목하려는 시도들도 확대가 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은 거 다 갖다 붙인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상장되어 있는 그 ESG ETF 지속 가능한 펀드 ETF 가운데 약 10%는 액티브 전략으로 운영이 돼요.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네, 적지 않죠도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그 중에 미국만 보면 작아요. 미국의 액티브 ESG ETF는 14개 정도 되고요. 요번에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액티브 전략으로 운용되는 ESG ETF들. 저번에는 그 다 패시브 전략으로 그렇죠. 운용되는 ESG ETF들 소개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액티브하게 또 운용할 수 있는 그런 ETF들도 있다라는 점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액티브 ETF 출시되는 것들도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 미미하고 또 추가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액티브 액티브 시장이지만 네. 관심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미 아크 인베스트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액티브 ETF가 뭔지 이미 다 간접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액티브 ETF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저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한 5년 있다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요 같은 주제로. 네. 네. 지금 했으니까 아크가 5년 이상을 본다고 했고요. 저희도 한번 5년 후에 지금 얘기했던 액티브 ETF들, 특히 액티브 ESG ETF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지정 선임연구원과 함께 ETF 중에서도 액티브 ET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슈가 됐던 거는 역시 아크 인베스트 덕분에 액티브 ETF에 대한 우리 공부도 좀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또 그 의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